영국이 그동안 올인했던 이 극비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자 미국과 유럽 어느 국가도 못한다. 오직 한국만 가능하다. 라며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영국 현지 매체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역사상 이번처럼 큰 대박을 한 번에 만들어낸 적이 없었다 라며 부러워했는데요. 도대체 영국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국에 요청했길래 이렇게까지 난리가 났는지, 한국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엄청난 것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항공기에 실어 1만 미터 상공에서 발사했으나 지구 궤도 진입과 인공위성 발사에는 실패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해외 언론이 9일 보도했습니다. 영국이 인공위성 로켓을 지상에서 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에 실어 하늘을 나는 도중에 발사하는 이 첨단 기술로 국방력을 한 방에 대폭 상향시킬 영국의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우주개발업체 버진그룹의 계열사인 버진 오빗은 이날 보잉 747기를 개조한 우주소녀 747이 인공위성이 탑재된 런처원 로켓을 대서양 상공에서 발사했으나 로켓이 지구 궤도에 진입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버진 오빗은 괴짜 억만장자로 유명한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설립한 우주발사업체로 이번 발사를 통해 9개의 소형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킬 예정이었습니다. 이 론처원 로켓을 실은 우주소녀 747은 이에 앞서 잉글랜드 코널주 뉴키의 코널 우주공항에서 시민 2천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소녀 747은 이어 대서양으로 비행해 3만 5천 피트, 약 1만 668미터 상공에서 론처원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으나 이 발사 후 비행 중 이상 현상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진 오빗은 트위터에서 론처원이 항공기에서 분리된 지 9분 만에 지구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라고 밝혔다가 이후 로켓 비행 중 이상이 감지돼 이 지구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현재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라고 메시지를 바꿨습니다. 영국 정부는 버진 오빗의 이번 발사에 대해 영국 영토 내에서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이라며 영국의 우주 발사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극비 작전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리면서 영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영국 정부도 영국의 버진 오빗이 이번에 성공하며 이 기술을 바탕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영국을 우주 최강국 반열에 올리려 계획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영국 매체들은 영국이 실패한 것은 일본 때문이라며 일본을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영국의 자신들이 만든 우주산업 기술을 비싼 가격에 팔고 심지어 영국이 사용한 로켓 및 인공위성 부품에 일본산 부품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된 것은 물론 일본 엔지니어가 이번 영국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 국민들과 영국 언론들이 일본을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죠. 사실 일본은 누구를 도와줄 상황이 아닙니다. 매번 완벽한 성공으로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키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우주 기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20일 지상과의 통신이 두절된 초소형 탐사기 오모테나시의 달 착륙 계획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모테나시는 지난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아르테미스 1 미션에 우주발사 시스템 로켓을 실려 우주로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탐사기의 한쪽 면에 있는 태양전지가 태양의 반대쪽을 향하고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상과 교신을 통한 궤도 수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당초 계획을 바꿔 시속 180km가 넘는 속도로 오모테나시를 달에 낙하시키려 했으나 시기를 놓쳐 포기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10일 소형 고체 연료 로켓 입실론 6호기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가구시마현 기모스키 소재 우치노우라 우주공간관측소에서 입실론 6호기를 쏘아 올렸으나 이 상승 중 문제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발사 직후 로켓이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오전 9시 57분께 기체를 파괴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작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목표 자체에서 벗어나 지구를 도는 궤도에 위성을 진입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파괴를 실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토가와 야스노리 작사 명예 교수는 고체 연료 로켓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다라며 부품 결함이나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언론은 자국의 기간 로켓 중 하나인 입실론 발사 실패로 상업 위성 수주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의 암운이 드러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로켓은 다른 나라 로켓보다 발사 비용이 많이 들지만 실패하지 않는다는 안정감이 특징이었다라며 로켓 발사 실패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이번 실패를 지켜본 영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요국들이 일본과의 계약을 취소해버린 뒤 한국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이 실패한 입실론 6호기, 한국은 최근 한국판 입실론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말이죠. 국방부는 30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성능 검증을 위한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9개월 만입니다. 발사체 시험이 예고 없이 이뤄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발사체 궤적을 목격한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본과 중국에서도 해당 로켓 발사 장면이 뚜렷하게 관측되며 신고가 쏟아졌는데요.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우주안보 경제시대에 맞춰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우주발사체를 비행시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어서 이번 비행시험은 지난 3월 30일 비행시험의 후속시험으로 향후 몇 년간 개발 과정을 거쳐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라며 우리 군은 우주를 포함한 국방력 강화에 계속 매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날 발사체는 목표로 했던 고도 450km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시험으로 목표한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진기관은 소형 위성이나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 발사체에 사용됩니다. 개발에 최종 성공하면 군의 감시정찰 강화와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고체연료 추진기관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구조가 간단합니다. 이 때문에 대량 생산과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죠. 일본의 입실론 6호보다 강력한데 대량 생산까지 가능하다 보니 전세계 주요국들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고체연료 개발 발사체 사용을 제한해왔지만 이 지침이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종료되면서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의 개발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3월 30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시험 발사에서는 우주 발사체 필수 기술인 대형 고체 추진기관, 페어링 분리, 단 분리, 상단부 자세 제어 기술 검증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시험 발사 성공을 밝히며 최근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에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 성공은 우리 군의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영국이 일본과 우주동맹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한국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이 공개한 엄청난 기술, 이 전세계를 발칵 뒤집을 만한 강력한 기술을 바로 한국이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첫 민간 발사체인 한빛 TLV의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연료의 경우 고체를, 산화제는 액체를 씁니다. 원래 일반적인 로켓 엔진은 연료와 산화제가 액체 등 고체 등 같은 성질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액체 엔진은 연료로는 등유나 액체 수소, 산화제로는 액체 산소를 많이 씁니다. 고체 엔진은 연료로는 니트로글리세린을 많이 쓰고 산화제로는 질산 암모늄 같은 물질을 주로 활용합니다. 액체 엔진은 미국의 세턴 5호, 한국의 누리호 등 민간 로켓에 주로 들어갑니다. 고체 엔진은 미사일에서 다수 활용하죠. 액체 엔진은 연료 효율이 좋습니다. 저마우 가스 레인지처럼 추력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개발과 제작비가 상당히 높죠. 고체 엔진은 반대입니다. 연료 효율이 좋지 않죠. 성냥불처럼 한번 켜면 추력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구조가 간단해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을 연료로는 고체인 파라핀, 산화제로는 액체 산소를 썼습니다. 이 파라핀은 불을 밝힐 때 쓰는 양초 성분인데, 이 연소 속도는 빠르고 폭발 위험성은 낮습니다. 이를 개발한 한국의 업체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고체와 액체 엔진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라며, 기계적인 구조는 단순화하면서도 추력 조절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가 가진 장점만 살려 만든 이 신개념 초강력 로켓이 탄생한 것입니다. 액체 엔진과 고체 엔진의 발사 비용은 꽤 차이가 있습니다. 액체 엔진과 고체 엔진을 각기 탑재한 유럽의 발사체인 아리안 5호와 베가는 한번 발사에 각각 2천억 원과 400억 원이 됩니다. 액체 엔진이 5배나 더 비쌉니다.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액체 엔진과 대등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간단한 구조 때문에 고체 엔진이 가까운 개발, 관리 비용만 쓰면 되는 획기적인 가성비를 구현한 것으로, 이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우주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12일 페르지 에어로스페이스 옥천 공장에서 크레인에 줄을 단 로켓이 굉음과 함께 불을 내뿜더니 6m 높이를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 드론처럼 자세를 유지하던 로켓은 이내 제자리로 착륙했습니다. 이 발사 이후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오차는 50cm보다 작아 성공적이었습니다. 연구진은 그로부터 4개월 뒤에 총 14회, 34차례 비행을 성공적으로 이어갔고, 로켓 재사용 기술의 핵심인 호버링, 제자리 비행을 통해 로켓의 자세 제어를 해냈습니다. 로켓 재사용 기술은 로켓 추진체를 회수해 소모품은 교체하고, 엔진과 연료 탱크 등 비싼 장비들을 다시 써서 발사 비용을 줄이는데 필요한 기술을 뜻합니다. 한국형 달 궤도선 다누리를 우주로 보낸 대형 로켓인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의 경우, 로켓 발사 이후 분리된 1단 로켓을 대기권 재진입, 엔진 재점화 과정을 거쳐 해상 바지선으로 회수해 100여 차례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켓 재사용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통신의 공간이 지상에서 우주로 확대되면서 이 로켓 발사 비용을 5분의 1로 줄여 더 많은 위성을 더 저렴하게 쏘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국의 기술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 로켓 재사용 기술이 한국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연료 로켓 기술까지 더해지며 이미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며 우주 산업의 한 획을 그었던 스페이스X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게 쏘아 올릴 수 있는 로켓 기술을 한국이 손에 얻게 됐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일본, 미국, 다른 유럽국들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이유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